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자손을 꼭 봐야 하잖아요. 네.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회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자손을 볼 수가 없잖아요. 좋은 말씀이십니다. 네. 그러면 사실 이 결혼을 제도화하는 게 네. 무슨 의미가 있을까? 하지만 네. 이 당시에는 못 드시는 분들 근데 아이는 낳았어. 하지만 이 아이도 굶길 수 없으니 네. 그 당시에 또 입양이라는 또 제도가 있어요. 양자로 드리는 거. 양자로 들여서 키워서 이 친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고 그리고 또 둘이 또 관계가 안 된다는 거는 연습하면 됩니다. 연습하면 돼요? 다른 연습으로 해서. 네. 잠깐 제 입장이 뭐죠? 잠깐만. 나 순간 까먹었어. 반대한다. 이게 진화적으로 이게 또 다른 쪽으로 진화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용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듯이 기구들도 많이 나와 있고. 근데 뭐 이런 말 어떻게 고급스럽게 해야 되지? 결국에는 아무리 대체를 써도 고급스럽게 얘기한다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